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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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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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글리 이렇게 주말에 저희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안지미예요. 근데 오늘 아쉽게도 참석을 하지 못한 글리들을 위한 이렇게 위버스 라이브도 되고 있으니까요. 안녕. 위버스 라이브 보고 있는 글리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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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리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글리분들과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햇빛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햇빛이 좋아. 날 위에 비춰진 쌀. 생각보다 따뜻해요. 이제 아일릿 미니 팬미팅에 빠질 수 없는 이 코너. Q&A 타임! 오! Q&A! 글리분들이 많은 숙지를 넣어주셨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늘 네, 특별히 이 너무 귀여워.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짝, 네. 짝다. 한번 귀여워.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네.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되네. 손톱이 완전 오늘 저희 손톱이 진짜 완전 커요. 이거 뮤비 때도 샀던 커요. 건데. 어, 됐다. 됐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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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천천히 해도 돼요? 들어갔어요? 네. 자, 오! 오. 될 것 같은데요?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열 수 있어요? 팀 내 목소리 크기 1등은 누구인가요? 오! 누굴까? 1등,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저는 유나 언니인 것 같아요. 어? 나 원인데? 어, 나는 유나. 나 저도 유나 언니인데? 유나 언니지. 근데 이게 약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생각해보니까. 평소 목소리는 제가 큰데, 약간. 크게 한 번에 소리 지를 때는 원이가 크고 아, 근데 로하, 깜짝 놀랄 때는 로하가 진짜 커요. 로하 진짜 커. 깜짝 놀랄 때는 로하가 제일 커. 무서운 거 볼 때 로하 옆에 있잖아요? 귀에서 피나요. 맞아요. 고막 떨어져 나와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막상 그 귀신이 나오거나 막 하면은 저도 모르게 옷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지 약 꿀벌이 진짜 버그헌터 와. 아 여러분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 소리 지른 거? 그러면 이 모습 보고 있구나. 오! 오! 저희가 그러면 1등은 유나? 네, 맞아요. 무서울 땐 민주. 아, 유나. 그리고 한 번의 원이? 어, 한 번의 원이. 한 번의 원이. 이렇게 네. 이렇게 세 명이 제일 큰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Q&A 한번 뽑아볼까요? 네. 뽑아주는 건가?
뽑았어요? 네, 목표한다. 아, 뽑았어요? 미리 뽑았어요. 마그네틱 활동이랑 이번 활동이랑 제일 다르게 느낀 점은 점이 있나요? 제일 다르게 느낀 점? 다르게 느낀 점은? 아, 저 있어요. 그 일단은 그때는 아직 팬분들이랑 블리팬들이랑 그 뭔가 어떻게 하면은 친해질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좀 약간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런 팬미팅을 할 때 지금도 진짜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됐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제일 뭔가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사실 금방 이제 사드 보컬 하면은 말을 정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말할 때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원래 좀 데뷔 때는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약간 팬분들도 조금 저는 약간 좀 낯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니 이제 활동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낯이 풀린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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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근에 저희 마그네틱 때 산옥 했을 때 그 직캠이었나? 그걸 봤는데 저희가 다섯 명 다 같이 그래서 조금 더 편해졌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아직 어색한 사이였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행이다. 근데 글리도 달라진 게 있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더라고. 맞아. 진짜 대답 진짜 잘 해줬을 때도 있지만 서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들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 저도 이제 네, 저도 뽑았네요. 네. 미리 뽑았습니다. 최근에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이 사랑해. 뭐지? 유행하고 있는 거? 뭐 유행하더라? 뭔가 있었는데. 벌레가 유행하는 것 같아. 오늘은 벌레가 유행. 다리 마사지기? 맞아. 종아리 마사지기.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붓기 빼고 알 빼는데 진심이어가지고 맞아요. 다들 아침에 이렇게 맞아요. 가면 아침에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기계. 저는 사실 마그네틱 때 그런 붓기 관리 진짜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괜히 또 이어지잖아요. 프로페셔널 해줬습니다, 원희 씨는. 네, 칭찬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 육회가 유행 중이에요. 저희 요즘에 연어보다 육회를 더 많이 먹죠. 네, 맞아요. 조금 막혔어요. 시킬 때마다 항상 육회 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다섯 명 다 육회로. 네. 맞아요. 육회 했습니다. 그럼 다음 후보 볼까요? 네, 네, 좋아요. 봐주세요. 자. 알아볼게요. 아! 아, 이렇게구나. 저희 그거 손에 맞추시죠. 사람 봐. 좋습니다. 잘 로아 그대로 까는데 들어줄까요? 아일리스 소확행 이 궁금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소확행이 뭐예요? 소확행. 로아의 소확행. 소확행이 뭐예요? 소확행이요. 소소한데 확실한 행복. 숨이 잡히다. 또 불렀어. 그래서 뭐라고? 잠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다 뭔지 알아? 작은. 맞아 맞아.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알겠다. 저는 저는 위버스 댓글 보는 거 좋아해요. 아, 그것도 그 팬레터. 맞아요. 팬레터 너무 좋죠. 보면서 진짜 하나하나 완전 제 소소한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댓글 까볼까요? 네. 아유, 찐씨 활동 수고했어. 이번 틱틱 뮤비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연이 사랑해. 뮤비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는 있어요. 어, 뭐죠? 오카 언니 연기하는 거. 아유, 맞아. 어딨어? 원래 어딨어? 아니, 여기까지 왔었어요. 야, 원래 등장 위치 어둡다고 내 밑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리고 이게 화려해가지고 이게 꽃 같네, 꽃 같아. 제 얼굴 때문 아닐까요? 아, 맞아요. 덕특해!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틱틱 뮤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 모카 언니 연기하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맞아요. 제가 모카를 영원히 놀렸거든요. 맞아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모카 언니가 유나한테 뭐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맞아. 아, 그 자꾸 이렇게 그 약간 맞아요. 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연기 맞아요. 씬이 모카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 하면서 모카를 엄청 놀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모카가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 너 때문에 못하겠잖아 막 이러면서 저는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번에는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진기가 많아요. 진짜 조용했는데 모카 언니 갑자기 쳐다보지 마, 였나? 그만 좀 봐, 이래. 그만 좀 해!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안 했는데. 그때 유나 언니가 저를 봤거든요? 근데 모카 언니가 이제 그 똑같이 뒤에 있으니까 자기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때. 맞아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첫 연기였는데. 그 약간 인생에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약간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멤버들도 다 있는 상태였으니까 맞아요. 더 약간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유나가 있었는데 계속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니까 아 쳐다보지 마 이랬는데 저를 쳐다본 게 아니었대요. 아니었어. 그래서 형이 놀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진짜 대단해요. 잘 나왔어 진짜. 너무 잘했어. 근데 진짜 대단해. 이렇게 많은 사람 있는데 또 놀리기까지 했는데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틱틱 뮤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갈까요? 네. 이제 큐윤이가 끝났는데요. 또 저희 팬미팅 하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포토타임. 아~ 한 명씩 간단하게 꾸미고 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요. 헐. 어, 귀여워. 오늘... 뭐야, 새로운 게 생겼다. 새로운 게 생겼네. 전기팔이 제야 뭐야? 아, 테니스. 전기팔이 제. 죄송해요. 원래가 많아서.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저희 카메라, 필름 카메라 앨범 멋지도 있잖아요. 이거랑 대박. 사진 한번 찍을까요? 좋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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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기회다. 잠깐. 지난번 리펜 때 제가 아주 좋은 아이템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부담이 생겼어요. 어머머. 아, 뭐하지? 흠. 아, 저도 아, 귀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나는 이걸 해야겠어. 나 이걸 해야겠어. 한박. 와, 이거 천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이 어때?
우리 천사잖아. 그래. 아, 알았어요. 너무 좋다. 제가 먼저 할까요? 끝났으니까? 좋아요. 네. 여러분 저 염색한 거 눈치챘어요? 약간 웃긴... 할까요? 좋아요. 어머, 인간 고양이 되나? 아, 귀여워. 어머. 너무 예쁘잖아? 예뻐요. 치타 포즈? 치통 포즈. 미안해. 카메라. 카메라 시나모롤. 너무 예뻐요. 모카야. 여기도. 글리 따라. 모카야. 너무 예뻐요. 모카야. 갸르피스. 오. 고양이 발? 발을 내밀는 거야? 나 고양이. 아, 귀여워요. 아구 오빠 배고파? 아, 벌레가 또 나왔네. 잠깐만.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어딨어? 내가 해줄게. 아, 들었어 이거. 걸리면 다 오늘 전기 파리 쳐요. 해놓고 먼저 피하는 거 아니죠? 아이, 설마. 예뻤어요. 내가 안 했네. 로아 고맙지. 로아 갑니다. 멤버들 우리 이제 생방송을 위해서 가봐야 하는데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전에 이따 사후 녹화에 올 우리 글리트를 위해서 한번 틱톡 챌린지 짧게 미리 보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오, 목소리. 성장했어. 그럼 한번 틱톡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잠깐만요. 가볼까요? 좋아요. 네. 우리 원희 씨 대표적으로 네. 소감 대표로 한마디 해볼게요. 저 이렇게 이 장소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미니 팬미팅을 해보는 건데 글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희 틱톡 활동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놀아주신 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이따가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퀴 한번 볼까요? 오케이. 렛츠 고. 많이 먹고